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일단 이 홍수맥이라는 거는 우리 무속에서 1년 12달 말 그대로 나쁜 액을 막고자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리고 큰 사고가 없고 그런 행사를 위해서 하는 날인데 보통 굿에서는 3월달, 4월달까지도 그 끝에 가서 그 제갓집에 12액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 돈이 많아서 굿들을 할 수 없고 하니까 소소하게 행사를 해요. 작년에도 내가 이거를 정월달에 꼭 내보냈던 거는 작은 금액으로 1년 12달 액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내가 이거를 꼭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이걸 해요. 굳이 나한테 안 와도 돼. 이거는 12달에 나쁜 액을 막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소소한 거를 다 막고 가면 또 재물운이라든지 금전운을 막히는 것도 좀 풀어주고 특히 아픈 거나 사고수를 막고자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꼭 이렇게 꼭 한마디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꼭 저한테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가깝고 자기가 마음 편한 곳에 가셔 하셔도 됩니다. 왜?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유튜브 모든 분들이 집 근처든 자기가 가시는 곳이든 편하신 데 가셔서 1년 12달을 액을 막는 이 행사를 정월달에 보통들 하세요. 일반 이런 무속인 집을 가면 그러면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올리셔서 단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상담하셔서 꼭 12달 나쁜 액을 막고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하시고 가면 큰 사고도 조그맣게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사하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권장합니다.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맥이 크게 보면 아주 큰 공사예요. 그러니 작은 정성 들여서 한번 큰 문을 막아버리면 어떨까, 나쁜 액을 다 제쳐주는 일,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정월달, 보름에 보통 보름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개개인의 날짜가 또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은 저는 한 달에 세 번을 단체로 해요. 그래서 요번에 정월 아흐렛날, 그 입춘, 원래 저는 입춘날 하는데 요번에는 우리 신도님들이 주로 이때 첫 번째는 신도 위주야. 그래서 입춘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 일요일날, 그리고 또 손 없는 날이라서 그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일날 이미 접수 받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정초 되기 전에 전화들 와. 그래서 그때 하고 보름날 그리고 보름 지나고 말일 전에 한번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뭐 정월달 정말 놓치시고 그러시면 2월달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정월에 해가지고 1월달부터 나쁜 12달을 막는 게 좋지. 특히 삼재가 계신 분들, 삼재가 계신 분들은 나는 더 권해요. 왜냐면 삼재는 악삼재들이 있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띠별로 나쁜 걸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유독 나하고 안 맞는 해가 있어. 이 경자년에 안 맞고 힘든 해운년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슨 띠 무슨 띠를 내가 얘기를 안 해. 왜? 좋은 띠도 하고 가면 좋은 거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꼭 권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월에 꼭 정월에 날을 잡아서 단체로 하면은 조금 나 같은 경우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체로 좀 많이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렴하게 같이 그냥 더불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우리 저는 저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좋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 주변 뭐 가까우신 데 가셔서 하시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든지 특히 결혼 오래 하실 분들 뭐 이사든지 그런 거를 좀 앞두고 있는 분들도 좀 치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19년도에 좀 힘드신 분들이 2020년도에 이 홍수맥이라면 참 좋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그냥 일반인 보통 사람들도 하면 좋고
또 우리 손님이 이런 말 해주더라고. 이 정월달에 홍수매기에서 이제 차 사고가 났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고속도로에서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인데 자기는 멀쩡했대.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대. 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가 굴렀는데 자기는 멀쩡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홍수매기로 막아섰기 때문에 보살님 덕입니다. 그러는데 나도 감사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가셨다면 자기가 어디가 부러지든 뭐 다쳐서 입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홍수매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무탈하게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주자면 그런 식인 거죠. 완전히 100% 건너갈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처럼 사고가 났는데 내가 안 다치고 입원 안 하는 그 자체가 어디야. 그치? 그렇다 보면 돼. 홍수매기 꼭 하세요. 적은 돈으로 내 1년은 나쁜 액을 막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 정도는 투자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